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공병호 TV에서는 파트너 HSTV가 방송한 내용을 어제 재편집해서 내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개표 사무원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되다. 계속해서 개표 상황보의 작성을 미적거리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한 듯하다. 이런 제목의 방송이 나갔습니다. 내용은 개표 사무원이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면서 참관인의 그런 촬영을 계속해서 의식하고 계속해서 딴짓을 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참관인들의 그런 감시감독이 계속되자 결국은 숫자를 그렇게 수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틀릴 수 없는 투표소를 기록했다가 참관인의 감시가 계속되자 결국 선거 데이터를 고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선거 조작에 관여한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선거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겁니다. 4.15 총선 직후에는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 차원의 선거 조작으로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드물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상층부의 소수가 주도한 불법 부정선거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증거물이 축적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선거 부정에 개입한 정황이나 증거들이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란 조직이 조직 차원에서 선거 부정에 개입한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차원의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현성삼 변호사가 분명히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작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상당수가 부정선거를 공모하였거나 가담했다는 것인데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코웃음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신념과 가치는 그것이 옳든 그러든 원래 그렇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해설을 다하면 인간이란 것은 한없이 선할 수 있지만 한없이 악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인 것이죠. 그 내용을 바로 현성삼 변호사가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현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2009년 기사를 보자. 2009년 당시 노조에 가입 가능한 6급 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80명 가운데 1803명 가운데 180명 아니고 1803명 가운데 1786명 가입률 99%가 공무원 노조인 전공노에 가입했고 광우병 집회와 시위 등 각종 정치운동에 조직적으로 활동해왔다. 심지어 이들은 당시 민노당과 연계해서 활동했고 민주노총에 가입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노조를 해체하기에 이르게 된다. 5급 이상 관리직 직원도 수백 명이지만 이들도 6급 이하가 승진하여 그 직위에 오른 것이라고 본다. 사실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전체는 민주노총에 가입할 정도로 의식화된 자들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번 청주 간첩 중에도 민주노총 소속이 있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 편향성, 종복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과거 2010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근무하던 선배 한 분과 대화하던 중에 이분이 조직에서 왕따 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그 이유가 회식 자리에서 2010년 당시에 발생한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며 북괴 행태를 비난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 한 명이 벌떡 일어나 그 선배에게 삿대질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선관위 직원은 이명박이 천안함 폭발 시겠지 북한이 했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다. 그 일 이후에 그 선배는 조직에서 왕따되며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선거관리위원회 분위기가 이렇다. 이런 조직 분위기 속에서 4.15 부정선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선관위 분위기가 이렇다. 이런 조직 분위기 속에서는 4.15 부정선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준석과 하태경, 정규재, 이병태 같은 자들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혹은 부정세력과 내통 설치된다. 이들 모두가 리빙타이 교수님과 같은 꼴이 되길 바란다. 그래야 이 나라에 비로소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참고로 2009년도 10월 5일자 조선일보는 선거관리위원회
노조 민노총 가입 정치 중립성 흔들이란 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노총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심판관입니다. 법관들도 심판관입니다. 심판관들이 한쪽 편을 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심판관들이 내놓고 한쪽을 두둔하는 쪽으로 그렇게 세상이 바뀐 겁니다.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쁜 일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선관위가 심판관이지 않습니까? 대법관들이 심판관이지 않습니까? 심판관들이 어떻게 한쪽을 두둔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불의를 묵인하고 불의를 그냥 비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날뛰는 세상이 되어버렸냐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4.15 불법 부정선거에 진위를 발휘해서 청소하는 것은 나라를 구하는 일입니다. 야당 후보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한 개의 후보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라를 구하는 차원의 일이다 이야기죠. 이렇게 기울어진 선거관리위원회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룰 수 있겠냐 이야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